SK고요. 예, SK, 예, 매스컴 비중은요? 18만 9천 원에 20%예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이슈도 있고, 그래서, 분갑 매당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한참 됐어요, 산지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계속 사서 모으다 보니까, 예. 이 가격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아, 그럼 비중이랑. 왜 팔지 안 팔았어요? 아니, 계속 아, 샀어요. 계속 샀어요? 이게, 네, 아. 5%씩 또 5%씩 이렇게 사다 보니까, 네. 원래는 평당가가 20만 원이 넘었는데, 네네. 계속 낮추게 된것 같아요. 이 주주사의 움직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주사는 최근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움직였었어요. 그다음에 또 SK는 지금 뭐어이뭐어다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만들어서 움직인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 있어요. 소문난 장치는 이 먹을 게 없다. 아 그죠? 그냥 말 많은 종목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그 매매를 좀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모아서 가는 것보다는 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좀더 모으지 말고 이거 모을 바에는 다른 종목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 관련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선봉에 섰던 게 이제 두산, 그다음에 LG. 뭐 CJ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밸류업보다는 이 모멘텀이 많이 작용했어요. 두산 같은 경우는 원전, 그다음 로봇 뭐 이런 것들 때 많이 움직였고 CJ 같은 경우는 엔터,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보다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본질적인 이게 지주사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뜻 미지근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실망 매물에 많이 났고 이거는 이제 이 SK 그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움직인 건데 이번에 한번 N자로 꺾여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모으지 마세요. 이거 모을 바에는 다른 거 모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중간이라 그래요. 이 매집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더 위로 꺾고 올라가는 N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가라는 거는 한번 레벨업이 나오잖아요. 이 저점 찍고 이 고점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간값이에요. 이 중간값을 밀리냐 안 밀리냐 그이 자리가 이제 중간값 라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꺾어서 이게 N자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이게 N자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고 내일 양봉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팍칠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으지 그러면 마세요. 네. 금액은 네 어느 정도 19만 원. 선에서 네 19만 원까지 한번더 움직여 올라와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요. 너 지금 막 자꾸 빠지니까 무섭죠?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중간 배당도 주더라고요 배당불 주지 왜? 잘못인 것 같은데 트레이딩을 좀 빨리빨리 해야죠. 안 그래요?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 잘못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거 갖고 막그 길게 끌고 가면 돼요. 젊은 분들은 종목 발굴해 갖고 계속 종목을 회전시켜야 돼요. 이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고 끌고 가면 안 돼요. 예, 젊으신 분들은 이거 N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꺾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19만 원 정도 팔고 종목을 계속 트레이딩 해봐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되는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 중심이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이쪽에서 반도체에서 이제 다음으로 어디로 갈 건지 이걸 파악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N자 19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